비둘기 버거님의 사연입니다. 또 다른 친구. 저는 신을 믿지도 않고 영감 같은 것도 없습니다만 그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기이한 경험을 한 일이 있어 이렇게 제보합니다. 중학교 2학년 막바지가 되어가니 저희 반은 단합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뭐 학교에서 단합대회를 한다고 하면 보통 과자나 산더미처럼 사와서 반에서 영화를 보거나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이 전부였죠. 저희도 그날 그렇게 즐겁게 삼겹살 파티를 하고 마친 후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 친구가 말을 꺼내더군요. 야, 이대로 끝내긴 좀 아쉽지 않냐? 그러게, 뭔가 아쉽긴 하다야. 야, 분위기도 좋은데 우리 담력 시험 같은 거 해볼까? 제 의견에 친구들은 모두 동의했고 우린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저희 반 아이들은 모두 28명이었습니다. 머릿수에 맞게 두 명씩 짝을 지어 1층에서 4층까지 올라간 뒤 4층 교무실 앞에 종이 조각을 들고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12월 겨울이라 그런지 아직 6시인데도 많이 어둡더군요. 덕분에 학교 복도는 담력 시험을 하기에 아주 딱 좋을 정도로 무서운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담력 시험이 시작되었고 저는 제 베프인 A와 짝을 짓고 저희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이제 저희 차례가 되었고 1층에서 4층까지 올라가 교무실 옆에 종이 조각을 찾는 것까진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야, 껌이네. 에이, 시샤다. 이제 내려가자. 야, 잠깐만. 그때 갑자기 친구 A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제 소매를 잡더군요. 왜? 나 오줌마리 온대. 화장실 좀 같이 가자, 야. A녀석은 은근 겁쟁이라 어두운 복도가 무서워서 긴장을 잔뜩 한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은 무섭기에 그냥 빨리 내려가고 싶어 A에게 말했습니다. 야, 나도 무서워. 그냥 참고 내려가서 싸, 임마. 못 참겠단 말이야. 터질 것 같다고. A의 엄살에 결국 같이 화장실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빨리 싸고 나와. 나 여기 있을게. 알았어. 어디 가지 말고 거기 딱 있어라. 도망가면 죽는다. 알았다고, 이 자식아. A는 급히 화장실로 들어갔고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저는 문득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가 나올 때까지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가 나올 땐 놀래켜서 자빠지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야, 어디 안 갔지? A의 겁에 질린 목소리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죽여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한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죠. 문 앞에서 기다린 지 1분 정도 지났을까요? A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으! 하면서 A를 놀래켰습니다. 그런데 A가 웬일인지 전혀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A가 놀란 기색이 없으니 오히려 제가 더 놀랬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A의 얼굴이 무표정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만 저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이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려고 복도를 보니 달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복도가 더욱 음산하게 느껴지더군요. 순간 무서워진 저는 A의 손을 잡았습니다. A와 손을 잡고 복도를 걸으며 복도 끝자락까지 왔을 쯤 제 뒤선 누군가 부르더군요. 야, 이 새끼야, 어디 가? 라고 하는 A의 목소리였습니다. A의 목소리는 제 뒤에서 들렸고 뒤를 돌아보니 A는 그 화장실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A를 보자마자 저는 바로 제 옆을 보았습니다.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A와 손을 잡고 복도 끝자락까지 왔고 A의 손의 감촉까지 전부 느껴졌습니다. A가 되돌아갔다고도 믿을 수가 없는 게 복도 끝자락에서 화장실까지의 거리도 있었고 소리내서 빨리 뛰지 않는 이상 절대로 제가 눈치채지 못하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 머리가 꼬이고 그리고 무서워 재빨리 A에게 달려갔습니다. A에게 이야기를 하자 놀라면서 우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후다닥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아, 얘들아! 오, 대박! 나 귀신 본 것 같아! 오, 소름! 친구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외치며 귀신 본 썰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저만 겪은 것이 아니더군요. 1층 홀에서 친구들에게 저희의 이야기를 하며 소름 돋는다, 빨리 가자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반 여자의 삐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애들이 우르르 달려가 삐를 달래주고 진정시켰습니다. 삐가 진정하자 다른 여자애들이 왜 울면서 달려왔냐 묻자 삐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분명 제이하고 화장실에 같이 가서 거울 보면서 화장하고 있었거든. 근데 바로 옆에 있던 제이가 갑자기 사라져서 무서워서 바로 달려온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제이가 말합니다. 나랑 화장실에 갔다고? 난 다른 애들하고 여기 계속 있었는데. 그러자 다른 여자애들 역시 제이는 아까부터 여기서 우리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물론 저도 계속 홀에 있으면서 제이가 다른 여자애들과 수다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학교엔 순식간에 귀신 소문이 퍼졌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정말 저와 손잡고 간 것과 B와 화장실에 같이 간 것은 누구였을까요? B의 이야기인 제이가 다른 아이들과 짜고 장난친 거라고 쳐도 저와 손을 잡고 복도 끝자락까지 갔던 것은 아무리 A가 장난친 거라 생각들지 않습니다.